네, 저희 오늘 드디어 마지막 연사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패션 브랜드 비욘드 클래스 대표죠. 고태용 디자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디자인 포럼에 오신 걸 굉장히 환영합니다. 일단은 패션 디자이너잖아요. 저희가 많은 외국인들을 보셨는데 내국인은 정말 국내 디자인은 두 번째, 딱 두 명밖에 없어요. 저희. 근데 한 분은 그 김지식 디자이너였고 어떤 패션 쪽은 유일하신데 네네. 국내에서 오늘 패션 포인트가 뭔지. 제 패션이요? 네. 제 패션은 오늘은 저희 브랜드로 풀 세팅했어요. 아, 네. 브랜드로? 저희 브랜드를 홍보하는 장이에요. 아. 네. 개티는 안 입고 오셨네요. 개티가 없지만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를 양쪽에 오는 대동하고 왔습니다. 아, 개티. 평소에 그럼 패션 이제 뭐 입으실 때, 옷 입으실 네. 때 뭐에 가장 포인트 중점 주세요? 아, 글쎄요. 이게 디자이너로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직도. 아. 예. 그러니까 어디 신경을 많이 쓰냐고 하는데 저는 사실 별로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때그때 있는 기분에 따라서 옷을 입는 편이에요. 그날의 예. 그럼 기분을 반영한다고 예. 봐도 될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많은, 워낙 디자이너니까 사실 옷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워낙 다양한 스타일을 사실 다 소화가 가능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포럼은 조금 왠지 턱시도를 입어야 될 것 같고 왠지 조금 더 드레스업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사실 디자이너는 어떤 말을 해도 이해가 되는 게 네. 약간 디자이너니까 라고 네, 봐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캐주얼한 복장으로 왔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오늘의 기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기분이요? 지금 굉장히 떨리고 사실은 네. 전혀 안 떨려 보이시는데 그래요? 네. 굉장히 떨리고 네. 약간 이런 좀 큰 어떤 포럼에 굉장히 오랜만에 와서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로맨틱한 밤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혹시 전문가로서 정말 저도 이 질문하기 싫지만 제 패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네. 제가 어디를 더 보완하면 될까요? 일단 위아래로 한번 훑어봐야죠. 굉장히 기본적으로 가진 그 네. 프로포션이나 마스크가 네. 워낙 훌륭하시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사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다들 네, 디자이너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워낙 훌륭한 또 프로포션과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매너 좋으신 디자이너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옷을 잘 입으려면 어떻게 뭐의 방법이 있을까요? 옷을 잘 입으려면 사실 제일 뻔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많이 입어봐야 되거든요. 아~ 네, 사실 디자이너로 살면서 가장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다양한 스타일을 입어봐야 당신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패션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스타일을 고집하거나 네. 되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패션들을 많이 입어요. 네네네. 그래서 주변에 더 조금 더 자기보다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전문가가 제안을 했을 때 되게 어색해하거든요. 네. 새로운 스타일을 입었을 때 되게 어색해하는데 네. 그런 스타일을 입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오늘 되게 멋있다. 이게 훨씬 평소보다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패션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을 많이 입어보면서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입어보고 살짝은 팔랑귀가 돼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 옷의 특징이 네. 남들이 입으면 입고 나가면 남들이 되게 이쁘다고 많이 해준대요. 게티를.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사랑받고 있죠. 네. 네, 저도 게티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요즘에 꽂힌 어떤 소재나 컬러가 있나요? 아, 요즘 남성들한테도 핑크 컬러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아~ 네, 핑크 컬러가 사실은 요즘 젊은 패션시타라고 하면 뭐 이동희 씨 얘기 많이 하면서 네. 이동희 씨가 사실 핑크 컬러의 뭐 캔 모자라든지 맨투맨 스웨트를 되게 많이 입으면서 핑크가 굉장히 남성들한테도 유행 컬러가 됐는데 사실 조금 더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핑크라는 컬러를 약간 포인트 컬러로 약간 엣지 있게 주는 연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 여기 네. 핑크가 숨어 있었네요. 약간 이런 포인트. 왜 숨기고 계시죠? 네. 이렇게. 작년에 여성들이 핑크가. 맞아요. 예, 예. 근데 올해 이제 사실 남성들이 되게 핑크 컬러가 굉장히 트렌디한 컬러가 됐어요. 그래서 부담스럽다면 약간 이렇게 한 포인트, 원 포인트 정도로 되게 포인트만 주는 것도 되게 세련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혹시 이러한 어떤 영감을 주는 뮤즈나 뭐 셀럽 혹시 뭐 어떤 분 사람들이 있을까요? 영감을 주는? 디자이너로서 살면서 그 뮤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뮤즈라는 건
어떤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기보다는 네. 그때그때 저한테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주고 좋은 영감을 주는 사람을 전 뮤즈라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종석 씨부터 시작을 해서 비욘드 클로즈에서의 뮤즈는 뭐 유승범 형도 있었고 뭐 모델 김원중 씨라든지 최근에는 뭐 가수 지코 씨도 있고 근데 그런 셀럽이 저의 뮤즈가 되기도 하고 또 제 친구나 저의 어떤 선 후배 중에 제 뮤즈가 있기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뮤즈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예. 그럼 지금의 뮤즈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이현정 씨. 네. 감사합니다. 저 고태용 디자인의 뮤즈입니다. 제가. 네. 네.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아 그래요? 아니 네, 정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너 좋으신 분 처음 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협업도 많이 하시는 걸로 네, 알고 맞아요. 있는데 혹시 뭐 해보고 싶은 시도해보고 싶은 콜라보가 있을까요? 사실 콜라보는 근 3년 4년 동안 한 50개 브랜드와 네. 콜라보를 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그래서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뭐 워낙 다양한 분야도 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가장 하고 싶은 브랜드를 찾는다면 사실은 웬만한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없지만 정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저와는 전혀 다른 반대의 성향을 가진 예를 들어서 브랜드 패션이든 그게 어떤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랑 만났을 때 정말 나오는 시너지를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예, 그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톡톡 튀면서 약간 조금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굉장히 좀 그런 밝은 브랜드인데 네. 굉장히 조금 철학적이면서 조금 더 어둡고 조금 더 자신만의 길을 가는 그런 조금 더 무거운 사람들과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게 도전적인 해요. 협업일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저 그리고 별명이 이다나라는 별명을 갖고 네, 계신데 맞아요. 혹시 네. 그 이다나라는 별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특별히 기울인 노력이 있으신가요? 이다나라는 별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특별히 노력한 건 없고요. 없으세요? 네, 그냥 네. 평소에 디자인이라는 걸 하면서 많이 사람들과 놀고 또 뭔가에 갇혀있지 않으려고 하고 틀에 박힌 어떤 그런 선배들이 갔던 길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뭐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 네, 나만의 길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 감정에 굉장히 충실하게 그때그때 했을 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즐기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좀 웃기게 웃기실 수 있는데 정말 궁금했던 게 선글라스 많이 쓰시잖아요. 네, 맞아요. 왜 늘 쓰시고 계시는지 혹시 왜 안 벗으세요? 아니 뭐 물어봤길래 저 안경도 써요. 안경도 쓰고 안경 선글라스 쓰세요? 쓰는데 네, 네. 사실 제일 좋은 건 사람을 마주하면서 약간 제가 굉장히 성향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네, 정말요? 믿지 않겠지만 네.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사실 디자인을 처음 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사람을 마주할 때 일단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법을 전혀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 이게 있잖아요. 네, 이게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선글라스 종류도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선글라스 되게 많고요. 네. 네, 안경도 되게 많아요. 네, 정말 한 20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쓰는 것만 써요. 안경 부자시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 오디언스 중에 네. 질문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네. 한번 초대해 볼까요? 그래요. 네. 중간에 와주세요. 여기 오세요. 네. 네, 엄청난 팬인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어떤 질문? 제가 그 게티 엄청난 많이 갖고 있고 저번에 페스티벌도 봐서 네. 옷도 봐서 좋은데 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선글라스는 왜 안 보시는? 아 지금 방금 했어. 아 그래? 방금 질문했어요. 재방송 한번 보시고요. 혹시 그럼 막 선글라스가 네. 그러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되게 많아요. 그러면 보통 어느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거예요? 아 디자인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되게 정말 우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선글라스를 거의 한 3년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3년 전에 이 선글라스를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는데. 이 선글라스 선물 준 형한테 아 나 이거는 진짜 안 쓸 것 같은데 약간 남자가 쓰기 약간 오버사이징 하면서 약간 끝이 올라간 캐치아이거든요. 그래서 안 쓸 것 같은데 했는데 사실 이게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선글라스 핏인 것 같은데 선글라스가 집에 한 안경하고 합치면 200개 정도가 있어요. 있는데 그중에 쓰는 건 5개도 안 돼요. 근데 또 어느 날 우연히 또 그런 옛날 걸 다시 써보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써보니까 정말 저한테 잘 맞는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나한테 맞는 옷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옷을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그 사실 보통 여기는 디자인 학과 학생 저희가 지금 둘 다 대학생인데 네. 뭐 디자인 학과 학생들이나 이런 이쪽 관심 많은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스위덴을 다니고 있어서 네네. 강아지나 이런 걸 보면은 되게 그런 거에 되게 영감을 많이 받는데 혹시 그런 티를 처음 만들고 그렇게 네. 모티브를 삼게 된 그런 계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는 패션은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계산되어져서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순간순간의 어떤 그런 상황과 즉흥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서울에서 패션쇼를 했을 때, 뭐 뉴욕에서 패션쇼를 했을 때도 내가 뉴욕에서 패션쇼를 해야지라고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순간 뉴욕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티셔츠도 정말 우연한 순간에 제가 동대문에 원단을 보러 나가서 정말 그 앞에 약간 이게 프린트가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거든요. 이 소재를 개발하는 곳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 이거를 강아지 모티베이션에서 만들어서 티셔츠에 프린트가 아닌 방식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우연히 하게 돼서 두 개를 만들었어요. 두 개를 만들어서 매장에 걸었는데 정말 안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명확하게 틀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저희 매장에 왔을 때 이제 되게 좋아하면서 그때부터 지금 나온 지 한 6년 정도 된 아이템인데 지금까지도 저희 시그니처가 되고 있죠. 판매율도 제일 많고. 되게 우연한 것 같아요. 다. 네. 정말 재밌는 질문 해주셨는데 저희 네. 오늘 학생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인터뷰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아 응원이요? 짧고 굵게. 패션을 꼭 하셔야 됩니까? 네. 패션을 꼭 하셔야 된다면 정말 저는 다양한 걸 많이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얻는 모든 영감은 우리 일상에서 오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멋진 디자이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오늘 헤럴드 디자인 포럼의 모든 연사들의 인터뷰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라이브로 저희가 첫 시도로 이렇게 연사들을 만나봤는데요. 포럼 내용은 저희 헤럴드 경제와 코리아 헤럴드 기사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모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어설픈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